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벤입니다. 오늘은 저기 보이는 포토 그레이와 붕괴 스타레일의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보려고 여기를 왔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포토 그레이를 왔는데, 어차피 시내에 있는 거라서 시내에 나왔고, 아, 역시 사람이 있으면 좀 부끄럽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한 새벽 3시거든요, 지금. 새벽 3시를 활용해서 여기 포토그레이로 나왔습니다. 잠깐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나왔는데, 일단 외관을 보면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니까 하긴 하더라고. 일단 들어가서 천천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거울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도 붙어 있고요. 일단 진입을 해가지고 아무 방이나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붕괴 스타레일과 우리 귀여운 반디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노래 때문에 저작권 걸리진 않겠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일단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테마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반디와 찍을 수 있는 컷과 우리 샘과 찍을 수 있는 컷,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눌러보면 두 장에 7,000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식으로 반디 사진이 있는 이 두 장을 7,000원에 하는 거죠. 문제는 두 개 다 갖고 싶으면 결국 14,000원을 결제를 해야 한다. 아, 그게 문제긴 한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뭐랄까 굿즈라기보다는 사진이기 때문에 약간 재질이 종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찍어는 봐야겠죠. 이거를 누르고, 두 장이 최소 가격입니다. 두 장을 누르고 이제 현금으로 카드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지갑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카드로 하고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은 아쉽게도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고, 총 8번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우, 씨,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반디하고 같이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고 여기 있는 리모컨을 누르라고 하네요. 오, 뭐야, 리모컨을 안 눌러도 그냥 촬영이 되나 보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반디하고 같이 촬영을, 여기 리모컨 눌러서 요런 식으로. 카메라가 좀 위쪽에 있어서 위를 보고 찍어야지 좀 잘 나올 것 같네요. 가만히 있어도 촬영이 되고, 여기 리모컨을 눌러서 촬영을 해도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편하게 포즈를 잡고 촬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가 촬영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즈를 잡고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아, 이런 식으로 손을 잡는 건 아쉽게도 안 되겠네. 빠르게 찍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컷이 나오는데, 오케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여기 적용, 옆에 적용시킬지 해가지고,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적당히 골라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면, 이제 필터. 필터를 어떤 색깔로 결정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좌우반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린트 하기를 누르면 이제 그동안에 했던 포즈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줍니다.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뭐 킥보드 타고 와서 머리도 난리가 나고 더워가지고 큰일 나고 했는데 어씨 뭐야 왜 하나가 떨어져. 이렇게 적립을 하고 싶으면 여기 휴대폰 번호로 하거나 뭐 QR코드로 하거나 해도 되겠고 일단 적립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됐고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 위에 있는 거를 요 위에 있는 게 QR코드인데 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아마 휴대폰으로도 전송이 될 거예요. 아, 근데 필터를 먹여서 그런가 뭔가 생각보다 좀 뿌연 느낌이 나네. 자, 요렇게 일단 반비가 있는 거 두 장을 찍었고 나머지 쌤이 있는 거는 제가 안 나오게 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붕괴 스타일 쌤 누르고 두 장 다음 카드 결제 샘성페이로. 자, 샘성페이로 이렇게 결제를 했고 이번에는 제가 안 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샘만 나오게 해서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이 손 내밀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사진을 고를 수가 있고 이번에는 그냥 필터를 안 먹이고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사진이 나온단 말이죠. 이번엔 안 떨어지고 잘 나왔네. 보자. 필터를 안 먹이니까 사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디가 너무 눈부셔서 그렇게 나왔나? 확실히 전후를 비교해보면 반디가 좀 더 뿌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반디가 좀 더 예쁘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면 필터를 안 쓰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14,000원을 썼는데 이 사진 때문에 14,000원을 쓰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반디와 함께 사진을 남겨보고 싶다 하시면 가까운 포토 그레일에 오셔서 사진을 한번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또 언제 이런 거를 해보겠어요? 이참에 또 반디하고 찍을 수 있다는데 한번 볼만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무인 매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벽 시간을 틈타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와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네요. 자, 다행히 사진 두 개를 다 구했고 사진도 잘 찍었고 반디와 샘도 얻었고 반디도 뽑아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만족입니다.
뭐 저야 뭐 단순하게 찍었지만 뭐 여러 명이서 오거나 뭐 특이한 동작들을 취하시려면 다양하게 찍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바.